민족 세계관을 표방하는 학자 전문자로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편 133편 라는 모습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오늘의 주제인 중복학과 기독교 학문은 우리 사회에 덧셈을 줄 수 있는가? 이 자리에서는 공학 및 기술 융합의 기독교 세계관적 고찰과 문제의식 그리고 대안적 화두를 던져볼까 한다. 저는 그 융합에서 기술적으로 지금 발전되고 있는 부분을 소개를 하면서 그 융합 기술의 긍정적인 면은 부각시키지 않은 채 좀 우려스러운 면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비전으로서의 과학기술 융합. 우리나라에서 융합이라고 하는 단어이 퍼지기 시작한 것은 21세기로 접어든 2002년 미국 융합기술 NBIC 전략보고서가 나오면서부터인 것으로 생각된다. NBIC은 나노, 바이오,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와 커뮤니티브 사이언스, 인지과학을 뜻하는 것으로서 그 비전을 인간 수행 능력 향상에 두고 있다. 때를 비슷하게 하여 2004년 EU에서는 유럽연합 지식사회 건설을 위한 융합기술 발전 전략 CTEX를, 일본에서는 신산업 창조 전략을 추진한다. 융합기술 의 비전을 보면 미국은 미국답게 인간 수행 능력, 즉 600만 불의 사나이나 원더우먼과 같은 슈퍼맨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유럽은 유럽답게 자기들이 함께 가로갈 수 있는 공동체인 엘리트 사회를 만들기 원하는 것 같습니다. 반면 일본은 역시 실용주의적으로 차세대 먹거리인 신산업 창조를 그 비전으로 두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 우리나라 국가융합기술발전기본계획 2009년 13년에 따르면 그 비전을 신성장 동력 창출 및 글로벌 경쟁에 제고해 두고 있고, 그 목표는 원천 융합 기술 선진국 80% 달성 및 융합 신산업 창출 세계 5위에 두고 있다. 여기서도 한국의 키워드는 성장과 경쟁임을 분명히 드러내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 개발이니 공동체 사회 발전이 하는 것은 생각할 것이 없고 단지 경쟁자 대비 80% 또는 전체 5위와 같은 상대 점수나 등수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다. 오늘 과학기술의 융합을 논하는 자리에서 융합에 대한 국가적 비전을 바라보면서 허망함과 씁쓸함을 금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답답한 현실과 마주칠 때 우리 기독교인들과 학문용자들은 그야말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생각해야 할 것은 과연 공학과 기술의 융합은 지금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것은 사회에게, 인간에게, 인류에게 어떤 기여를 하게 될 것인가, 아니면 어떤 문제를 안겨줄 것인가 하는 질문을 만들어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먹거리의 융합기술. 누구나 기대하는 바와 융합기술은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므로써 우리의 삶의 질을 개선해주고 있다. 이제는 먹거리 시장을 볼 때 간단한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면 축산물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한우인지 수육제고기인지 유구인지 젖소인지를 속여서 판다면 농지청에 이동 DNA 판별 차량을 부리면 3시간 안에 확인이 가능하다. 식품유통 및 서비스업의 ITBT 기술을 융합한 결과이다. 유독 속이는 것과 가짜가 많은 우리나라이다 보니 속지 않으려는 쪽으로 기술이 발전한 것이다. 그러나 농축산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덴마크, 네덜란드 같은 나라에서는 육종과 생산의 전 단계에 걸쳐 ITBT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LED 조명을 이용하여 빛의 양을 조절하고 최적의 CO2 농도를 만들고 생체 정보를 센싱 수집하며 자동화를 동원하여 식물을 제재하고 생산성과 품질은 물론 경영가치 정보까지 접목하여 출하며 유통시키고 있었다. 그렇게 하여 남한국대 절반도 되지 않은 척박했던 네덜란드는 농업 및 바이오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자율기비의 융합기술. 스마트폰이 우리 인생에 끼어들면서부터 사람들이 이제 점점 스마트해지지 않아도 될지도 모른다. 나는 국어와 영어 교육을 통해서 스마트라는 형용사는 사람에게, 가끔은 강아지나 동물에게 붙이는 것을 배웠다. 그런데 요즘 세상은 온통 스마트한 기계나 기기들 천지가 되었다. 스마트 무인 자동차가 등장하고 스마트 밤 팩토리가 등장한다. 그런데 여기 한 발짝 더 나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율화된 기계입니다. 단순히 전기 시그널만을 송출하던 센서들은 이제 판단하면서 언어화된 통신을 한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된 마이크로칩을 심어주는 임벤디드라는 것이다. 자동차를 예로 들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센서들과 통신하며 통제할 수 있는 텔레매틱스 시스템이 있었다.
텔레메트릭스 단계에서는 그래도 모든 것에서 운전자의 지령을 필요로 했었다. 모든 판단은 최종적으로 운전자에게 달려있는 것이다. 그런데 2015년 5월 7일, 5월입니다. 미국 네바다주 프레이트 라이너사의 인스파레이션이라는 트럭 브랜드인데요. 트럭에게 AU010이라는 번호판을 승인해주면서 자율자동차의 고속도로 주행을 허가했다. 상업용차가 스스로 자율적으로 주행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말은 구글이나 애플 등의 회사들이 이미 자율주행차에 대한 테스트 단계를 거쳐 법제화 단계에 이르렀음을 암시하고 있다. 앞으로 몇 년간은 자율기계들이 건물처럼 쏟아져 나올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율기계들은 지능은 계속 발전할 것이다. 나는 두 자녀를 키우면서 25년이 되도록 아직까지도 자율성을 심어주지 못해 안타까워하고 있다. 사람보다 기계들이 자율화하겠다고 하는 것을 보니 아찔한 생각이 먼저 듭니다. 제 간절한 마음입니다. 반도체 융합 기술. 반도체 소자 기술의 융합의 여로는 나노 기술과 유기 반도체를 줄 수 있다. 반도체에 직접하는 나노 기술을 융합으로써 무어의 법칙. 무어의 법칙은 프로세스 집적도가 2년마다 정확히 18개월마다 2배로 증가한다. 이것이 맞아 들어가고 있다. 인텔과 삼성은 현재 14나노공정을 이용하여 칩을 생산을 하고 있으며 내년에 양산 예정인 10나노공정을 시험 중에 있다. 트랜지스터를 나노 단위로 집적화하면 용량과 속도가 높아진다. 현재 기술의 발전은 여전히 극자회선의 노광 및 패터닝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ITNT 융합을 말할 때 꿈의 소재라 불리었던 카본 나노튜브 CNT를 반도체에 응용하는 기술은 아직 출현되지 않고 있다. 한편 기존의 무기물 고체를 사용하는 반도체 기술로부터 유기반도체 또는 고분자를 활용하는 기술이 등장하였는데 여기에서는 전자공학과 유기화학 및 생물학의 융합을 필요로 한다. 유기색소나 전도성 고분자를 이용하면 광합성을 모사하는 태양전지를 만들 수 있는데 생산 단가를 크게 줄일 수 있어 대체 에너지 실용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대부분 유기 반도체는 쉽게 휘어질 수 있어 초광막 플렉스블 디스플레이로 구분이 가능하다. 이것을 유기 광막 트랜지스터 OTFP라고 부른다. 유기 반도체를 사용하는 가장 성공적인 기술은 유기 발광 다이옵드 OLED 디스플레이 기술이다. 제조 공정의 유연성과 아울러 색감과 동특성이 탁월하기 때문에 이미 스마트워치 등에 채택이 되고 있고 대형화에 성공하여 LG전자 차세대 디스플레이로서 커브드 65인치급 OLED 디스플레이 약 5,000불에 시판되고 있습니다. 바이오 융합 기술. 인간의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고 더욱 건강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은 삶의 질을 위한 원초적인 것이다. 가까운 미래에 유전자 정보 등의 다양한 생체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LOC, Lab on a Chip이라고 하는 건데요. 생체 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LOC를 통한 인체의 바이탈 신호를 수시로 추정및 분석하여 유비쿼터스 헬스케어를 가능한 시대가 열릴 것이다. 여기에 바이오 인포메틱스와 BTIT 기술이 융합되었다. 미국의 퀴즈쇼 제퍼디라고 하는 유명한 굉장히 환감 넘은 그 퀴즈쇼가 있습니다. 그 제퍼디 출연해 퀴즈왕을 누르고 이겼던 IBM의 슈퍼컴 왓슨이라고 하는 슈퍼컴퓨터가 있는데요. 그 슈퍼컴이 최근에 부지런히 의학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드디어 그저께 신문에 나왔는데 왓슨이 암 진단과 처방전을 내릴 수 있을 정도로 진화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간 것이 NT 기술과의 융합이다. 사람들은 이미 광학현미경의 대열을 뛰어넘어 전자주사현미경이나 원자현미경 등을 이용하여 나노 크기를 관찰하고 있으며 나노 기술이 바이오 칩, 분자진단, 약물 전달체 등과 융합하면 질병 치료에 새로운 차원을 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이미 이 SEM이라든지 원자현미경 등은 실험실에 공과대학의 실험실의 표준 장비가 되고 있습니다. 학문융합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분야는 아마도 인지과학일 것이다. 최근에 뇌과학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연구 결과들을 내어놓으면서 과학자들은 심리학, 언어학, 철학, 인류학, 사회학과 같은 인문학과 신경과학, 컴퓨터과학, 생물학과 같은 과학이 인공지능 기술과 융합된 창조적인 혁신을 기대하고 있다. 즉 인지과학은 지금까지 신비의 영역으로 얘기했던 동물과 인간의 마음에서 그 작동 원리와 제어 방법을 찾아내고자 한다. 미국의 융합 기술을 엠빅 전략 보고서의 마지막 단계의 융합은 C인데 바로 인지과학을 의미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달성 가능한 미래 영역에 해당할지 아니면 여전히 신비의 영역으로 남게 될지 단정할 만한 뚜렷한 성과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빅데이터 융합 기술.
사람의 마음을 파고난 또 하나의 분야가 있는데 그것은 빅데이터이다.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하는 정보 기술은 산재한 정보 데이터를 속에서 유용한 정보 또는 지식을 끄집어내는 기술로서 상업적인 목적으로 서비스 분야의 고객의 동향이나 개인적인 취향을 읽는 데 이용됩니다. 보험을 가입하러 가는 설계자는 이미 고객의 마음을 읽을 수 있을 것이고 의사는 상담한 데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파악하면서 처방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구글과 아마존, 페이스북과 같은 거대 데이터를 수집하는 회사들은 이미 이런 기술들을 활용하고 있다. 빅데이터를 이용하면 경기 불황이라든지 심지어는 올해 농업 적합이나 다가올 재난까지 알 수 있다고 한다. 빅데이터는 인간의 마음과 마음을 읽고 융합함으로써 마치 인류가 당면한 고통에 관한 답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한다. 나는 빅데이터에 대해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 내 마음을 보여주기 싫을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서 심지어 영역을 빼앗아가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이다. 나는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고 서로에게 끌리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모두 알기 때문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에 신비한 구석이 있기 때문이라고 믿는다. 인간의 마음에 신비가 없다면 인간은 신성할 수도 없을 것이다. 나는 빅데이터는 하나의 설명이지 창조적 상상력은 못되지 않나 생각한다. 지금까지 관장하게나마 현재 추진되고 있거나 앞으로 진행된 융합기술들을 살펴보고 이제는 지독히 세 가지 관점에서 이러한 융합기술들의 문제점들을 지적해보고 대안을 모색해보고 있습니다. 첫째, 윤리 문제. 인지과학은 인간 수행 능력 향상이나 삶의 질 향상과 인과관계를 가늠하여서 어려울 정도로 불확실하며 미지의 얘기입니다. 아마도 인간의 뇌를 제대로 알기 어려울 것이고 제대로 알기도 전에 활용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매우 큰 고통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인류는 파편적인 과학 지식을 가지고 권력을 행사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으며 단편적인 인지과학일지라도 얼마든지 인간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데 쓰일 수 있다. 이미 생체인식 기술뿐만 아니라 레버칩을 활용한 생체신호 센싱이 저희는 가능해져 있다고 합니다. 내가 만난 미국의 어떤 신경과학 교수는 이런 가능성을 매우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었다. 요즘 사물 인터넷이라는 키워드가 유행하고 있는데 뇌과학을 이용한 인간 통제는 인간을 하나의 서브 시스템으로 하는 사물 인터넷을 생각하게 한다. 바이오 기술 생물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곧 생명과 연관된다. 생명을 다루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도 과학도 인문학도 아닌 생명 그 자체와 윤리이다. 그러므로 사물 인터넷이 되었든지 인지과학이 되었든지 간에 모든 것은 반드시 주체로서 인간 윤리의 승인을 받아야만 할 것이다. 이 대목에서 반드시 기독교 세계관의 융합의 관점이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학문과 기술을 융합해서 기독교 세계관은 반드시 생명과 윤리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이들을 통합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생물의 본질은 생명에 있고 테크놀로지에 있지 않다. MNBS 즉 마이크로 나노 바이오 융합 시스템을 추진하고 있는 나노 생명공학 기술, 나노 제약, 재생 의학들은 쉽게 경제 논리에 따라 생명이 배제된 세포 공작, 장기 공작, 인간 개선 등의 생산 기술로 전락할 수 있을 것이다. 스티븐 스필버그가 2001년 영화를 만든 AI, 인공지능에서 베이비드라는 아동 로봇 주인공이 등장하는데요. 불치병이 걸려 냉동인간이 되어버린 친아들을 둔 부모에게 이 아동 로봇이 입양이 됐고 이 로봇은 아동으로서 충실하면서 점점 사랑을 배워가고 질투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후에 친아들이 깨어나게 되고 아동 로봇과 친아들 사이에 그리고 부모 사이에 벌어지는 일들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채 지냈던 일상의 소소한 것들이 얼마나 의미들로 가득 차 있고 생명이 주변에 얼마나 심오한 가치들이 내재해 있는가를 일깨워준다. 생명공학 기술이 결코 인간 문제를 뒤로 미루어서는 앞서 진행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프로파간다를 좀 생략하겠습니다. 3.3 인간성 문제는 자율성은 인간에게 매우 중요한 가치와 자산이다. 특히 기독교 세계관적으로 자율성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것이며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최상의 의지라고 알고 있다. 자율은 책임을 부여하실 때만 가능하다. 자율화된 기계들의 등장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나는 사람들이 자율화된 물건들을 점점 의존하다 보면 결국 인간의 자율성이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다 보면 인간은 책임을 회피하게 될 것이다. 요즘 청소년들은 스마트폰과 함께 잠들고 스마트폰과 함께 일어난다. 스마트폰이 마치 신처럼 어느 곳에든지 함께한다. 스마트폰에게 기도하고 스마트폰에게 음성을 듣고 비전을 본다. 그러는 사이 청소년들의 자율성은 심각하게 줄어든다. 스티브 잡스가 만드는 스마트폰은 융합기술과 소통문화의 아이콘처럼 생각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서서히 소상공업들을 집어삼키고 있다. 전화기가 사라지고 MP3 플레이어가 사라지고 손전등과 내비게이션이 사라진다. 이미 다이아나 플래너들은 퇴출되었다. PC방이 없어진 것은 다른 어떤 이유도 아닌 스마트폰이었다고 한다. 앞으로는 카메라, 출판, 대학 강의 등도 장담할 수 없다. 문제의 심각성은 상공업들이 없어진 대신 다른 무엇인가가 생겨나지 않는 데 있다. 단지 없어질 뿐이다. 그렇게 일자리는 모두 사라져가는 것이다. 마지막
기독교 세 가지 문화 과학 기술인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 독자들에게 읽을 거를 남겨두고 시간이 다 됐으므로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좀 자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우물한 개구리잖아요. 그 공과대학에 있는데 갑자기 우물 밖으로 뛰어나가서 우물 밖 개구리가 된 심정이거든요. 이렇게 좀 너그러운 마음을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